와, 그리고 오늘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이런데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오실까 지금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저는 꽉 차서 함께 드리시리라 확신을 합니다. 광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,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분들이기 때문에요.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눈보라가 치는 이 예배 현장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할렐루야!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. 하나님의 눈동자도 바로 이 자리에 꽂혔습니다. 전 세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다 눈길이 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보고 계셔서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저 뒤에까지 앞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. 할렐루야! 축복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, 보혜사 성령에 대해 돌보시니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신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너무 추워서 오늘은 폭풍을 생략하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예배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입니다.